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됐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이상직 전 의원 1명만 인사검증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 1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새 이사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공모에는 10여 명이 지원했는데 추천위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천받은 3명을 청와대에 이사장 후보로 제청했고 이전 의원은 그해 3월 5일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당시 청와대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이전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진행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들러리를 선 셈인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이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에 내정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이전 의원이 그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에 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전 의원만 인사검증을 한 이유와 서 씨의 채용 경위를 캐물으려 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 씨 역시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곧 서 씨를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